이번 시간에는 콘솔 환경에서 브랜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랜치가 무엇인지는 우리 작업의 분기 시간에 제가 이런 그림도 보여드리고 또 브랜치란 무엇인지 정의도 해드리고 어떠한 경우에 브랜치를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사례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콘솔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은 작업의 분기라고 하는 수업을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브랜치의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이 그 트위터의 직원이고 그 트위터의 팔로워 팔로잉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브랜치로 만들고 브랜치로 만든 다음에 그 브랜치로 만들어진 그 기능을 이제 의사결정자들에게 보여줘서 그쪽에서 이거 좋다 채택하자라고 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과 이거 별로다 라고 해서 기각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명령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 요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놓고요. 저 윈도우 환경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요 배시, git 배시라는 걸 열고요. 그 C드라이브 밑에 dev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저는 디렉토리를 만들 건데요. 디렉토리 이름은 트위터입니다. 예, mkdir, make directory란 뜻이죠. 그리고 cd 트위터하고 탭을 눌러서 트위터 디렉토리 이동을 했고요. ls-al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봤습니다. 파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git init 이라고 해서 이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ls-al을 하니까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저장소로 세팅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제가 트위터 소스를 가상으로 만들게요. 가상으로 만든다는 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트위터 소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트위터 소스 라고 하고 자 트위터 소스 1 샵 2 라고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it add 트위터 소스를 add 시키고요. git commit 트위터 소스 하고서 여기다가 first commit이라고 제가 허접하게 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commit을 했어요. 그럼 이제 트위터 소스가 만들어졌고 제가 방금 만든 cat 트위터 소스하고 엔터를 쳐보면 요 소스의 내용은 실제 이 트위터라고 하는 웹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 소스 전체라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간주해 주세요. 그럼 요거를 이제 브랜칭을 하고 합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브랜치를 만드는 흐름을 먼저 한번 리뷰를 하고 실습을 해보죠. 제일 먼저 이 follow 숫자를 감추는 브랜치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치의 리스트들을 열람해서 현재 어떠어떤 브랜치가 만들어졌고 나는 어떤 브랜치에 속해 있는가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브랜치의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변경된 브랜치, 즉 작업하려고 하는 그 브랜치에서 소스 코드를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변경한 것을 변경한 파일을 예, 커밋해서 저장소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브랜치가 기각됐을 때 어떻게 할 거고 채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브랜치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요 그 현재 이 저장소에 대한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이 저장소와 독립된 이 저장소를 마치 카피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또 다른 저장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소 브랜치를 만들 때는 git 하고요. branch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이 저장소에 만들어진 브랜치의 리스트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별표가 붙은 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브랜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git branch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브랜치는 hide follow입니다. 자, follow 숫자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죠.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죠. 그리고 git branch라고 하면 브랜치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자, 실행해 보면 master와 hide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여전히 master 브랜치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hide follow 안에 들어있는 이 twitter.source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하고 checkout 한 다음에 hide follow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 switch to branch hide follow라고 나오면서 이 현재 브랜치의 상태가 마스터에서 hide follow로 변경됐다라는 것을 이 git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git branch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master hide follow가 있는데 hide follow가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요 별표가 표시가 돼서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브랜치가 hide follow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ls-al을 하니까 twitter.source 파일이 있죠?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죠? 그럼 여기서는 브랜치의 차이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twitter.source라는 파일을 수정해서 여기 중간에다가 펑션 hide follow라고 하는 이 로직을 추가했다고 간주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허접하게 되진 않겠죠? WQ를 눌러서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뭐 GUI 환경이라면 이 텍스트 에디터로 파일을 수정하셔도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자, 그리고 git status하고 엔터를 쳐보면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나오죠? 지금 요 파일들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럼 요거를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옮겨야지만 커밋이 되니까 git add twitter source하고 엔터를 치면 git status라고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hange to be committed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twitter source가 이 커밋 대기 상태, 즉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가 git commit -m 하고서 add hide function 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그 hide follow라고 하는 이 함수를 추가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담은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커밋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ls-al을 해서 이 twitter.source 파일을 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cat로 해서 저기 있는 내용을 열람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witter source sharp 1, twitter source sharp 2 사이에 이 function hide follow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수정해서 커밋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뭘할 거냐면 브랜치를 이 hide follow에 있었던 브랜치를 예전에 있었던 브랜치 마스터 기억나시나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마스터였다가 하이드 팔로우로 브랜치를 바꿨고 현재 여기 있는 상태죠. 마스터로 브랜치를 다시 변경한 다음에 거기 있는 요 트위터 소스라고 하는 요 파일을 열람했을 때이 현재 이 하이드 팔로우 브랜치 안에 있는 트위터.소스와 마스터 브랜치 안에 있는 트위터.소스라는 파일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스위칭을 하냐? 자,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switched to branch master라고 나오죠. master로 브랜치를 변경했다는 뜻이고요. git branch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master 앞에 별표가 붙었죠. 현재 master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cat하고 twitter.source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hide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 안에 있는 twitter.source 파일에는 있었던 요 펑션 부분이 이 마스터 브랜치 안에 있는 twitter.source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없죠. 예. 이게 바로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치를 만들면 마치 그 저장소 안에 있는 이 소스 전체를 카피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수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브랜치라고 하는 좀더 체계화된 방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죠.